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더데이 식물성 유산균 제품을 소개합니다. 네, 저도 평소에 장이 좀 좋지 않아서 이장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이런저런 유산균을 많이 섭취해보고 있는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식물성, 네, 비건 100% 네, 비건 인증을 받은 이 식물성 유산균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서 저도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뜯어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30포가 들어있어요. 지금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고 가루 형태이고 하루에 요한 포만 드시면 되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요 작은 박스 요 하나가 이제 한달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먼저 이 독자 개발 기술 식물성 배지 100%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이고요.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100억 네, CFU 함유되어 있다고 하네요. 네, 한 포당. 그리고 이태리 비건 인증 마크를 획득했고요. 또 20가지 식물성 원료로 네, 만들어졌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가지 그 식품 첨가물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. 더데이 식물성 유산균은 한국 발효기술을 접목시켜 배양한 네, 포스트 바이오틱스 제품인데요. 먼저 유산균의 양질 영양분 100% 식물성 13가지 이 곡물 배지를 사용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코팅 특허 기술이 접목된 식물성 특화 균주 배양이라고 하네요. 네. 그리고 전통 누룩 사용 국내 특허 배양법이 네, 이용되었고요.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점이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. 네, 그럼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.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요. 네. 네, 가루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는 게 조금 목 넘기는 게 힘드신 분들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렇게 되게 맛있어요, 진짜 유산균인데 이게 곡물에서 지금 굉장히 이게 추출이 많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지 끝에 굉장히 고소한 맛이 있고. 그리고 레몬 맛이에요. 처음에 딱 느껴지는 건 레몬 맛이고 되게 상큼한데 뒤로 갈수록 되게 고소한 이 곡물의 향도 함께 느껴져서 정말 이렇게 먹기가 되게 편한 유산균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. 하루에 또한 포만 드시면 되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 아주 슬기로운 생활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 전남 담양군 배추에서 이 유래한 이 식물성 유산균이 네,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 믿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